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호미 21회 2부 시작합니다. 소리 안 질러. 일디리들이 빠져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누나가 이렇게 애를 쓰고 말이죠. 힘들게 이 첫눈 오는 날 이렇게 2부를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 얘네들이 우리가 일디리에서 첫눈에 빠져가지고 어? 눈들이 풀어졌더라고 보니까. 누나 뒤에 눈이 왔어요. 누나 뒤에 눈이 왔어요. 그래. 나는 꼽살이다 호미 21회 여왕벌로나 김미화가 선띨 용띠리들 거느리고 오늘 우띠리는 심한 감기 몸살로 참석을 못했는데 하여튼 눈을 뚫고 첫눈을 뚫고 수원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교육청 아니고요. 경기교육의 수장이신 이띨 이재정 경기교육감님과 여러 가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요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 재정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이띨 이재정 교육감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학교가 늦게 끝나니까 쉴 시간이고 바라만 가야 되니까 밥도 못 먹고 가서 배도 고프고 학교가 더 일찍 끝나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뭐 학원 시간 같은 게 더 미뤄져서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나쁜 점은 그 학교 시간이 더 늦게 끝나는 거고 좋은 점은 아침에 더 여유롭게 와서 쉬는 거 같아요. 부모님이랑 밥도 먹고 옷도 조금씩 천천히 입고 잠도 조금 더 잘 수 있고 푹 잤어요. 아침에 되게 일어나서 여유로웠어요. 되게 초등학교 때로 돌아온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아침 원래 못 먹었는데 아침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원래 맨날 버스 타고 가거나 택시 타고 가거든요. 지금 친구랑 걸어갈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거의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잘 수 있고 아침밥도 챙겨 먹고 좋다 이런 의견이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 이띨님이 취임한 후에 추진한 주요 정책들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9시 등교 찬반 논란이었어요. 네. 찬성하는 쪽 그쪽에서는 그동안 아이들이 잠도 부족하고 아침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그랬는데 아이들 숨통 트여주는 정책이다.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현실을 너무 모르는 처사다. 특히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근데 이 워낙 네.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다 그런 줄 알아요. 현장의 실상을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요. 예. 실제로 이럴 때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목소리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소리만 나는 거죠. 실례로 저희가 이제 이거 실례를 봐야 돼. 의정부 여중 학생들이 이거 맨 먼저 주장한 겁니다. 아. 거기서 토론을 하고요.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선거 과정 동안에 학생들 100명이 저를 초대를 해가지고 네. 학생 정책 좀 들어봐라 너희. 아하. 이래서 교육과 부부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갔는데 거기서 10가지를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10가지 가운데 1번이 9시 등교입니다. 네. 9시 등교. 우리 아빠 9시 출근하는데 왜 우리라고 9시 등교가 안 돼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거에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도 좀 잠 좀 자고 밥 좀 먹자. 네. 근데 실제로 돌이켜보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9시 반에 등교했습니다. 아,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러니까 이게 실제 우리 몸의 상태로 봐서도 9시 등교가 옳은 건데 제가 이제 선거운동할 때도 그렇고 당선된 다음에 부지런히 현장을 돌아보니까 네. 현장 목소리에 가장 강력한 학생들의 요구가 9시 등교였어요. 왜냐하면 초등학생은 보통 8시 10분에서 8시 반에 등교를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할 일이 없습니다. 수업은 9시 시작하는데 중학생은 8시까지 등교해가지고 9시까지 그저 자습 비슷하게 하고 그렇게 갑니다. 네. 근데 되게 잡니다. 고등학생이 7시 반에 와가지고요.
7시 반에 와가지고 8시 반까지 자율학습하고 8시 반쯤부터 수업에 들어가요. 그럼 학생들 대부분은 자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오고. 그리고 학교 와가지고 괜히 그, 좀 뭐, 컵라면 이런 거나 먹고. 네. 네. 이런 문제가 심각해서 제가 보고, 아, 이거 참 문제가 있다. 근데 제가 어른으로서 다 학교 현장을 돌아보면서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국가 위주로 학교 정책을 정하거나 학부모 도교육청이나 이 사회 위주로 학교 정책을 정하고 네. 학부모 위주로 생각해 왔지 학생들의 주장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학생의 주장을. 그러다가 이제 의정부 여중의 아이들이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네. 저희 취임하기 전에 저희 인터넷에다가 딱 이거 올린 겁니다. 바람직해요. 예. 네. 중학생들이. 그러니까요. 그 제가 이거 좋다. 이거 좀 하자. 그리고 우리 저 김미화 선생 우리 저 취임식할 때 딱 그때 9월 1일 네. 우리 시작합시다.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죠. 네. 그러고 나서도 이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별로 큰 논란 없이 그냥 갔어요. 언론에도 뭐 나오고 그랬었고요. 네. 그러다 의정부 여중이 드디어 8월 26일인가 첫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 한 620명 정도 되는 학교인데요. 여기서 아침에 일찍 와야겠다.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그 학생이 15명입니다. 15명인데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한 것이 맞벌이 부부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학교 보내시면 학교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그거 다 준비가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유를 난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뒤에 배후 세력이 있는 건지 뭐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나도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다 이제 한국교총에서 뭐 아주 세게 나와가지고 뭐 고발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뭐 별 얘기 다 나왔어요. 저보고 뭐 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사람도 있고 실제 제가 9시 등교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저는 그래요. 이걸 학부모하고 직접 물어보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25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을 네. 모시고 이러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9시 등교를 합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교육 현장에 한가운데 있어야 될 학생들이 안 보인다. 오히려 교육 현장에 가보니까 국가정책, 학부모, 교장 뭐 이런 사람들만 보이지 학생은 안 보인다 거기에. 학생이 정말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교육에. 네. 그럼 네. 학생을 한가운데 세우는 의미에서 첫 상징적인 사업으로 9시 등교를 합시다. 지금 경기도에 몇 네. 학교나 9시 등교하고 있죠? 96%입니다. 96%. 네. 저희 엄청나네. 제가 사실 경기도 학부모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9시 등교한다고 할 때 막 박수 쳤거든요, 진짜. 야, 진짜 이 투표 잘했다. 왜 박수를 쳐? 아니, 일단 애들이 늦게 등교를 하면 부모들이 훨씬 더 여유가 있죠, 사실은. 물론 이제 뭐 맞벌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뭐 똑같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맞벌이 하시는 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 더 서둘러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리고 이제 아까 이세중 교육관님 말씀하시니까 그 맞벌이가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애들 행복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버는 건데. 그럼요. 그리고 이게 뭐 과학적으로나 뭐 여러모로 애들한테 좋아요 이게. 우리가 하도 이제 뭐 잠 줄이고 그냥 뭐 날밤 새가면서 공부해야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자꾸 이상한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데 사람이 일이든 공부든 충분히 일정하게 자고 나서 그 다음에 아침도 든든하게 먹어야 사실 두뇌 활동도 활발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집중 체력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때 오히려 공부 효과도 올라가는 것인데. 그 너는 그랬니? 너 그 하버드 아니, 물론 이제 하바다 갔을 때 빡세게 할 때는 이제 뭐 워낙 읽어야 될 분량이 많으니까 못 그럴 때도 있지만 아 여긴 어른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죠. 대학원 네, 박사 과정이 그러니까 다르죠. 저 초중 네. 죄송합니다. 기후가 좀 초중등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여건이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일도 막 날밤 새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맞아. 오히려 규칙적으로
딱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자고 어떨 때는 예, 근무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높죠. 왜라고 안 그렇겠어요? 여기 마을버스 기사님들이 9시 등교 반대한다. 요 교육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다는 뉴스도 있던데요. 그게 이제 그 마을에 이 마을버스처럼 네. 있는데 이 교육 통학을 위한 마을버스들입니다. 이분들이 아침에 일찍 가는 학생들을 한번 이렇게 태워가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유치원 가는 아이들을 태워다 주는 그런 걸 하니까 이 한 번을 못 하는 거예요. 아, 통학만을 위해서 도시는 네.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각 학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수입이 좀 줄어드는 문제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지. 그거를 위해서 무슨 뭐 학교 등교를 원칙으로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게 그래서 꼭, 근데 제가 보니까요. 가령 초등학교 학생도요. 지금은 거의 다 어른이에요. 너무 애기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놔두면 아이들이 스스로 다 잘하는데 부모들이 못 놓는 겁니다. 이 아이를. 너무 아이들을 보호하고 귀하니까. 너무 그렇죠. 얼마나 귀해요. 또 사실 난 그것도 충분히 납득이 가요. 나도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을 뭐 충분히 하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자꾸 강인하게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데 너무 보호해서 이렇게 싸서 돌키려니까 난 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아니 오늘 하네요. 제가 오면서 인터넷 이렇게 씩 지나가는데 대학생 아이가 뭐 학교에 뭐 수업에 못 들어간다고 엄마들이 뭐 대신 들어가는 뭐 그런 현상이 있다는 그런 아니 학점 나쁘게 나오면은 또 엄마들이 전화합니다. 예. 뭐라고? 아니 왜 우리 아들 점수 이거밖에 안 주냐고. 아니 왜 부모님이 왜 대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을 대신 들어가야 돼?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형제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거나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어요. 네. 다들 바쁘니까. 네. 네. 이 생활 시간도 네. 다르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의 인성 교육을 얘기하고 아이들의 무슨 정서를 말하는데 그런 따뜻함 같은 것 가정에서부터 첫 출발이 돼야 되고 정말 아침이 행복해야 하루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정말 아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한솥밥 같이 나누면서 거기서 뭐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아빠와 함께 같이 출근 등교도 좀 하고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가정을 살려야 된다. 그것 가운데 중요한 요인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걸 줘야 옳다. 대부분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는요, 아이들이 사랑의 결핍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들도 빨리 학교 보내고, 밤 10시에 돌아오고, 그저 그러길 바라는데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능한 한 아이와 함께 뭘 하고 좀 그러는 즐거움을 가져야 될 텐데, 또 하나는 너무 유약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 그래서 이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이 스스로 결정한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한 이 정책. 그 의정부 여중 아이들은요 자부심이 대단해요. 아 진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사회 전체를 변화시켰다.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저는 사실 9시 등교가 목적이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새로운 교육의 문화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정말 교육의 변화를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9시 등교라는 게 한 입구지. 이것이 절대 출구는 아니고요. 이제 겨우 문을 하나 조금 연 겁니다. 이 개혁 혁신을 학생으로부터 시작하자 하는 하나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 들으시는 학부모들도 좀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그게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았습니다만 25개 교육장들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 두 차례 회의를 하고 이분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이 교장들과 학부모들과 이야기하도록 하고 각급 학교 교장단 협의회의 임원들을 모았어요. 이분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학부모들도 뭐 모여서 얘기하자고 해서 내가 만나 뵙고 얘기도 나누고 이 자리에서도 뭐 제가 학부모들하고도 논쟁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건 하나의 원칙이니까 이대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이젠 뭐 경기도는 아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 우리 다 그렇게 자랐잖아요. 어릴 네. 때 네. 아버지 엄마가 밥상에 앉아서 아버지께 어떤 예의를 갖추시는지 네. 정말 뭐 우리는 또 그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네. 어떻게 밥알 안 흘리고 조심스럽게 먹어야 되는지 네. 반찬은 또 어떤 거를 형한테 네. 뺏기는지 또는 또 계란을 먹기 위해서 젓가락을 어디다 담궈놔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아까 그 이띨님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얘기하신 학교의 급식 문제도 밥상 교육이다. 네. 정말 아이들과 함께 같은 그 동료 또래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어떤 것을 배려해야 되는지 우리 줄 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물은 뭐 어떻게 퍼야 되는지 다 교육이죠 그런 것들이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밥 먹는 게 중요한 교육의 일환이다 함께 부모가 같이 밥 먹는 것도 근데 교육감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교 시간 학교장이 알아서 하는 건데 왜 교육감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런 얘기 이제 그 등하교 시간을 학교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법 정신이요. 학교장이 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9시가 사실 원칙인데 이 원칙을 깨고 경쟁이 심해지면서부터 이게 8시, 7시 반으로 내려온 거예요. 네. 이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네. 학교장에 이런 권한이 주어진 것이 가령 오늘 아까처럼 막 뭐 눈이 쏟아지든가 비가 와서 뭐 폭풍우가 분다든가 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등하교 시간을 조절해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위기 상황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걸 긴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장에 준 거죠. 네. 일상적인 걸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 학교장에 여러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가령 뭐 학기 중에 중간 네. 며칠간의 휴식을 준다든가 네. 이런 것도 학교장의 권한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제가 학교장에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장들에게 얘기해서 교육장들이 지역 교장님들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공문 내려보낸 것도 사실 뭐 공문이 아니라 이런 데 대한 제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네. 네. 편지로. 예. 편지로 이렇게 하는 게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네. 근데 저는 이런 모든 문제를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아 이것도 괜찮겠네 죄송한데 네. 공문 이렇게 위에다 쓰지 말고 편지 이렇게 써서 보내면 나중에 공문 내려보내셨잖아요 근데 아직 잘 읽어보세요 위에 편지라고 써 있잖아요 괜찮대 네,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내용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교육이 바뀌어야 할까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좀 더 네.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네.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겠다며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전국 49개 자사고 가운데 지정 취소 대상이 된 건 안산 동산고가 처음입니다. 경기교육청은 최근 6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 자사고 재지정 관련 평가에서 안산 동산고가 100점 만점의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동의를 하면 지정 취소되는 거고요. 교육부는 내년부터 동산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학생 충원율과 학생 학부모 만족도 등을 감안할 때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부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서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서 자사고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고자 합니다. 자사고 문제 이것도 네. 참 뜨거운 감자인데 서울 쪽에서 특히 논란이 많은 문제인데요. 7월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자사고 한 곳에 대해서 재지정을 안 하겠다. 아. 이렇게 교육부에 통보를 해가지고 자사고 논쟁에 불을 당기신 건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제 자사고라고 하는 것이 이 원래 처음엔 자립형 사립학교라고 하다가 이제 지금 자율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처음 나온 정책이요. 네. 학교에 돈을 보내잖아. 학교의 운영비로. 이제 운영비로 돈을 보냈는데 학교가 등록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돈을 안 가도록 해서 그 절약한 돈 가지고 일반 학교를 좀 어려운 학교를 도와주자. 이게 처음 정책입니다.
그래서 100개를 만들 생각했어요. 네, 이명박 네. 정권 때. 네. 근데 실제로 이걸 못 만든 겁니다. 49개가 전체가 만들어지고 경기도에는 2개 학교입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경기도에 2개밖에 못 만든 거죠.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 이걸 안 받아들이려고 했던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자기가 모아서 돈을 또 나눠줘야 된다 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이 왜 왔느냐. 결국 지역에서 환영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자사고라고 하면 자사고의 신입생 모집은 그 지역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했던 지난번에 했던 동산고등학교 경우는 안산에 있습니다. 안산 지역에 있는 애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 때문에 자기가 다른 학교로 가려면 더 멀리 가거나 자기 집에 있는 데서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 동네 에 있는 학교 저 자사고로 뭐 특별한 학교가 하나 있고 자기들은 뭐 다른 학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비교가 되는 것처럼 사실은 이것이 교육적인 목적이었어요.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시킨다. 예. 소질과 자기 그 재능에 따라서 근데 이게 차츰차츰 가다가 변질이 돼가지고. 대학 입시 경쟁에 뛰어드는 그래. 아주 우수한 학교로 만드는 그게 우수한 것도 아닙니다만 뭐 유명한 대학에 많이 보내는 학교로 경쟁에 들어가는 그런 걸로 변질이 돼가지고 문제가 된 거죠. 변형된 특목고 같은. 네.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변형된 특목고죠. 특목고가 한때 뭐 서울대학 입학생 뭐 최고를 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처음 자사고를 만들었던 자유령 사립학교라고 할 때 그 정신은 정말 맞춤형 교육을 시키라는 건데 이것도 시험을 봐가지고 우수한 애들을 뽑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시가 다시 부활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부작용.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학생도 그냥 추첨으로 뽑아라.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소질에 뭐가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정말 그런 좋은 교육을 하자 이런 뜻이 어디로 가버리고 완전히 그 학생들을 입시 학원처럼 학교를 운영하니까 이건 안 된다. 그 저희가 이제 좀 엄격한 이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도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5개 교육청에 대표가 한 사람이 나와서 이 대표가 5개 교육청의 다른 지역에 사람이 평가위원으로 나오고 교육부가 지정한 사람이 하나가 평가위원으로 와서 6명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합니다. 네. 그 학교가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지난 4년간 거를.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70점 이하가 되면 불합격. 근데 이 학교가 불행하게도 70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재지정 못한다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교육부 쪽 태도를 보면 누구 마음대로 그러냐 한마디로 그 태도라는 게 아니 근데 일단 거부를 했단 말이죠. 정부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교육감을 왜 세웁니까? 왜 직선으로 합니까? 이게 사실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교육감이 담당하도록 해서 직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교육부가 끼어들지? 이건 교육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건데. 이제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여기 근데 하나 고리가 걸려 있죠. 네. 자사고에. 자사고를 할 때는 이 재지정을 못 할 때는 교육감과 협의해야 된다. 협의 아닙니까? 네. 이제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예. 그 협의라는 걸 갖다가 시행령을 만들어서 예. 협의란 이런 거다. 예. 하고 거기다가 특별히 또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의 결정에 대해서 동의 또는 부동의 할 수 있다. 예. 이게 협의다. 아, 그러니까 교육부의 용어 해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통상적인 협의는 협의인데 이거를 또 친절하게 협의라고 하는 것은 동의 또는 부동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안 되니까 이번에 또 바꿔가지고 이제는 아예 협의라는 말을 빼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바꾼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지멋대로예요. 지멋대로. 그나마 법원 이렇게 법조문들은 제대로 돼 있는 경우에도 이게 아래 시행령이나 뭐 규칙 이런 걸 가지고 정말 그냥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정부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시에 제가 이제 저희가 자사고 가운데 49개 가운데 제일 최초로 평가를 한 거니까
이 평가의 원칙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교육부 쪽에서는 이제 새로 된 우리 황우여 장관께서 당시에 이 학교가 꼭 그렇게 자사고를 폐지할 만큼 악성은 아니지 않느냐. 재생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재활용.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그, 어떤 그 조건을 좀 달아서라도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공식적으로 부동의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행령상에 그렇게 부동의가 아직 돼 있다고 그러면 역시 교육부 장관의 결정도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재지정을 했죠. 그러나 하면서 엄격한 한 다섯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네. 이런 방향에서 정말 자사고답게 가자. 네. 경기도에 두 개밖에 없는 자사고인데 네. 그래도 모범적인 자사고가 되지 않겠느냐. 그냥 법이 있는 한 이 학교가 제대로 가야 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엄격한 얘기를 해서 조건을 한 다섯 가지쯤 내걸었는데요. 저희도 앞으로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 이거 참 좋은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자사고에 보낸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 우리 애들이 지금 그 길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당사자로서는 뭐 학교가 마치 뭐 큰 잘못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 뭐 취소를 당, 자사고 취소 뭐 애들은 뭔지도 뭐 모를 거야. 자사고가 뭐 그냥 여기에 그 유능해서 내가 다니고 있다 또는 뭐 애들이 비교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들 기준대로 느끼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좀 그 융화시켜 주시면서 네. 뭔가 또 어떤 특별한 조건을 내걸면서 좋은 학교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요. 이 자사고 특목고 뭐 이런 모든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출발점을 다르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출발점을. 그렇죠. 다른 거죠. 차별하고 차등을 주니까 예.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에서 정말 이런 것이 옳은 거냐. 저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지금 있습니다. 진짜 좀 그래서 깊이 있게 정말 우리가 특목고의 경우도요. 좀 외국어를 잘해가지고 그 분야에 어떤 역할을 한다. 이게 아니고 특목고 학생들 그 외국어 가지고 뭐 하는 학생 거의 없어요. 그럼요. 다 입시를 위해서. 네, 다 입시를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아주 있는 거라 이런 그 다양한 학교를 만든다. 그 다양한 것이 차별적인 다양성이면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차별적이지 않으면서 네. 다양한 어떤 특성화가 돼야 되겠죠. 네. 네. 그렇잖아요. 그냥 고등학교 이 문제를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서 네. 이 문제의 장단점 문제를 좀 따지고 앞으로의 개선안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실업고등학교? 대학. 요즘에는 특성화고등학교라고. 예, 특성화고등학교라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그 고등학교에 가는 거? 이거 자기 또래끼리 또는 엄마 아빠들끼리 차별을 두고 있을 거란 말이지. 옛날에 뭐 공고, 상고, 공고, 상고. 아니, 이유도 없이 그렇게 차별받고.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말 다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차별 없이 교육의 현장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 네,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죠. 그래서 여기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이제 과제인데 대학 입시나 대학 제도 같은 것도 사실은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감들과 협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여기하고 협의가 없이 교육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막 대학 문제도 지금 따져가고 있으니까 조금 걱정스럽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틀에서 더 깊이 있게 논의가 돼서 정말 자사고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난 서울시 교육감 경우에 지금 정말 경종을 울린 것이 서울엔 많아요. 학교가 24개인가 돼서. 네. 이번에 아마 12개인가 얼마 뭐 24개 어떻게 평가를 해가지고 6개인가를 네. 이제 비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저게 뭐 교육부가 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됐는데 저는 참 교육청과 교육부 간에 이 상호 협력을 해야 될 입장에서 서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가는 것도 좀 학생들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겁니다만 네.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결정한 그 원칙도 존중을 해야 되는 거라는 네. 말씀이죠. 네. 이걸 존중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좀 있었으면. 네. 네. 이렇게 그냥 맞서지만 말고. 그러게요. 다 어른들이 문제죠. 뭐 정치도 어른들이 하는 거고 뭐 정책도 우리들이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이런 논리.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진보 교육감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교육감이 되시니까 이게 뭔가 무력화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학교라는 게 경쟁을 통해서 뭔가 질이 좋아져야 애들도 좋은 건데 그런 어떤 자사고 특목고 다 없애고 무조건 평등? 이게 뭐냐. 이렇게 그 얘기하는 네.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그동안 1995년에서 시작된 소위 제7차 교육과정 전문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531 교육 체제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우수하게 가르치느냐 하는 그 경쟁 사회에서의 경쟁과 수월성으로만 치달려간 그게 원래 처음의 뜻은 그거 아닙니다. 좋았어요. 처음의 계획은 아주 좋았습니다. 이 다양성 있는 교육과 함께 아이들이 갖고 있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뭐 등등의 이런 얘기로 나와가지고 이게 결국 번져간 거는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그 누가 더 우수하냐 경쟁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디가 더 우수한 교육을 하느냐 이걸로 가가지고 결국 이상하게 된 겁니다. 나는 그 결과가 세월호의 침몰이 아니냐고 생각해요. 그래서 4.16 이후에 교육체제가 정말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이제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내놓은 것이 우리 531 교육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4.16 교육체제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그 팀장에는 그 이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던 이수광 선생님이 딱 팀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정말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아이들의 역량을 길러낼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새롭게 만들어갈 수 없겠느냐 해서 저는 4.16 교육체제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죠. 이제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니까 결과도 나오겠네요. 좋은 결과가. 저는 내년까지 그런 예를 좀 만들어서 이걸 해갈 뿐만 아니라 정말 학생들을 바라는 원하는 길이 뭔가를 찾아주는 그런 교육. 제가 놀란 게요. 11월 1일 날 저희가 그 학생의 날 기념행사를 하자고 해서 그 기념행사 뭐 기념식 하지 말고 학생들 토론을 하자. 그래가지고 킨텍스 빌려가지고 1200명 학생을 모아서 토론을 했습니다. 단군 이래 처음입니다. 멋지네요. 네. 학생이 직접 사회 보고요. 네, 너무 좋네요. 테이블마다 학생들이 이 진행하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했는데, 그날 학생 다섯 명 그 사회 보는 아이들 보면, 정말 역량이 탁월해요. 네, 희망이 보이죠. 네. 그런 데 가서 보면. 그 가운데 그 한 여학생은 아무튼 우리 김미화 선생님 만큼은 아니라도 자질이 보이는 너무 네. 잘했어요. 웃겼군요. 네. 그런데 이 그 학생 전체의 초중고가 다 모여서 토론했는데 31개 시군의 학생들이 다 대표로 와서 했는데요. 모두가 한 얘기가 진로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로 문제. 네. 그건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걸 찾고 싶은 거죠. 네.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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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논리 관련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뭐 흔히 그냥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뭐 서울대, 연고대 뭐 이런 식의 명문대 보내기 위한 경쟁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굉장히 획일적인 경쟁이거든요. 그리고 특목고나 자사고도 사실은 그런 입시 경쟁에서 유리한 그런 학교, 통로, 이걸 만들어 놓고 상대적으로 좀 더 돈 있고 정보력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자녀들 이렇게 보내기 손쉬운 이 채널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경쟁 말고요. 저 이틀님하고 여러분이 쓴 그런 차별 아니고 경제나 기업에서도 차별화 전략을 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기업이 자기가 시장에서 좀 새로 진입하려고 그러면 다른 기존의 제품들이나 서비스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도 늘 영어 수학 문제 잘 푸는
학생들만 다 필요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다양하게 차별화해서 정말 자기가 이렇게 그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키워주는 거. 그리고 학부모들도 그걸 기다리면서 그 친구들이 그런 소질들을 이렇게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건. 그렇지.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혁신학교하고 공감학교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